5월 30일에 대행을 맡은 지 1개월 차가 됐는데 과 원장님께서 주 2회 글쓰기 스탠다드 상품에서 주 5회 글쓰기 프리미엄 상품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통화를 했고요. 프리미엄 상품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6월 3일 미팅. 심리상담센터 블로그 대행이 가능할지, 진행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운영해야 할지에 대해서 대표님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결국 주 2회 글쓰기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6월 4일 미팅. 예전에 사업자 블로그 대행을 맡겨주셨던 분이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셔서 미팅을 하게 되었고, 주 2회 글쓰기로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담당하고 있는 블로그 관리 대행 업체가 총 8개가 되었습니다. 종류도 정말 다양합니다. 청소 업체, 치과, 내과, 스튜디오, 인테리어, 건물 관리 대행, 두피 문신, 심리 상담센터.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포트폴리오도 많이 생겼고 성과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신규 대행을 받는 건 정말 쉬운 일이 되겠구나. 하지만 관리하는 업체가 많아질수록 개개의 업체에 투자되는 시간은 줄어들 테고, 그러면 블로그 대행의 퀄리티가 낮아질 텐데 내가 몇개 업체까지 커버할 수 있을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일과를 블로그 대행으로만 채운다고 했을 때주 2회 글쓰기 상품 기준으로 12개 업체 정도까지는 담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총 24개 글 작성해야 되는데 평일 5일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5개 정도 작성하는 겁니다. 글을 쓰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니까 총 5시간, 7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지 정말 어렵습니다. 하루에 매일 글 5개씩 쓰면은 정신이 나가버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모두 다른 분야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진짜로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민 방법은 두 가지를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을 높인다. 가장 일반적인 선택지예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상승하는 건 당연한 시장의 원리잖아요. 그런데 이 선택지의 어려움은 갑작스런 비용 상승으로 기존 고객의 이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레버리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할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저만큼 일을 할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80% 정도만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지의 어려움은 나와 코드가 잘 맞는, 그리고 내가 하는 수준의 80%까지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게 찾는 게 매우 어려운 거니까요. 이 역시 근데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일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중에 저는 고민을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모쪼록 앞으로는 블로그 관리 대행과 관련해서 큰 결심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